앵커님 반갑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매수가 23,900원에 매수 22%입니다.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시장 때문인지 빠지고 있는데 시간 투자를 좀 하면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진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자, 세경 하이테크 지금 2만 75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23,900원. 예전에도 한번 이 종목을 상담을 했던 기억이 저는 나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실적 이제 좋아지면 지금 저점이라 판단하고 좀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뭐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데 가지고 있는 것은 좀 기다려볼 만합니다. 2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금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경하이테크도 어떻게 보면 많이 빠진 종목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언제 한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저가 매수세가 이제 들어올 때 중요한 가격대로 넘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2만 원까지 이탈하지 않으면은 뭐 지금 당장 뭐 손절하거나 이제 그러실 필요는 없으신데 이제 뭐 이번 주 후반이나 뭐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온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22,000원을 넘어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2,000원을 못 넘고 다시 하락한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고요. 22,000원도 넘어간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그때 조금 더 추가 매수해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2,000원을 넘어가는 게 지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도 다 떠나서 2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현재 흐름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만 원 이탈하면은 조금은 손절하셨다가 나중에 조금 평균 단가 낮출 수 있게끔 대응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세경하이테크는 지금 당장 홀딩 의견 드리지만은 2만 원과 2만 2천 원 주의하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2,000원 중요한 라인으로 작용을 할것 같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시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가 매수를 기대를 하면서 계속 보유를 하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3510님께서 대웅 5만 원에 20%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대웅이 작년 12월에 8만 6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36,250원인데, 자, 지금 꽤 손실폭도 크고요. 전문가님, 대웅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하고 되게 핫했던 이제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거래량도 거의 없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좀 조용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도 마찬가지로 조용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대응은 그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급등하기 전이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 가격이 딱그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손절하시기엔 조금 늦었고 지금 비중이 20%라서 뭐 추가 매수하기도 조금 애매하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뭐 완전히 다 접어버리거나 한 것은 아니어서 뉴스는 한번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십자도 최근에 보면 한 번씩 올라갔다 빠지고 흐름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웅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4만 5천 원 정도 오시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고요. 4만 5천 원 때부터 흐름이 조금 바뀌어가는 흐름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다시 추가 매수해도 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 기회에 좀 반등 나오고 바닥 잡히고 반등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삼성대학처럼 뜬금없이 갈 수도 있어요. 정말 뜬금없이 갈 수도 있는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응은 지금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다. 손절은 이미 늦었고요.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대응은 지금부터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해서 대응은 일단 그대로 홀딩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4만 5천 원 정도가 오면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5391님께서 금호석유 26만 원 비중은 25%입니다. 30만 원 기대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지금 25만 4,500원이고요. 연일 뭐 금호석유는 잘 올라갔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적 모멘텀은 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또 화학 쪽은 좋은 이야기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 자, 금호석유 30만 원 어떨까요, 전문가님? 30만 원을 다시 올 수는 있겠는데, 지금 당장은 30만 원보다는 오히려 이제 24만 원 밑으로 가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인데 오늘 흐름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오늘 좀 빠지잖아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매수가 정도 오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일단 좋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매수가 자체가 저렴하지가 않아요.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이렇게 많이 두실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종목 자체가 내가 딱 봤는데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고 최고점이랑 좀 가까운 상황의 종목은
뭐20% 이상 매수하면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되고요. 계좌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비중은 조금 줄여두시고, 혹시나 좀 빠지게 되면은 저는 22만 원 정도에는 추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금호석유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좀 최근에 수급이 빠져나가는 흐름들 때문에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가지고 한 22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겠으나 그래도 한 28만 원, 30만 원 정도까지는 회복 가능하다. 대신에 비중 관리를 좀 하셔야 그 지금 뭐 억울하게 뭐그 손해만 안 보고 나오는 이 상황을 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은 조금 조절하고 나중에 22만 원대 추가 매수할 수 있게끔 뭐 준비만 좀 해두자라는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만 원까지 가는 게 무리는 아니겠지만 요즘 좀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약간 상승 탄력이 잃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한 22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라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하셨고요. 시간 투자를 하셔서 이 종목 28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6442님께서 HMM 매수가는 31,300원에 비중은 100%입니다.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나요? 알려주세요라고 화트를 보내셨어요. 이게 수익을 보고 있으시니까 다른 분들 보통 이게 유유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 시청자분 기분이 좋으셔서 화트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 진짜 HMM은 브레이크가 없네요, 전문가님. 너무 잘 올라가는데 어느덧 이제 5만 원까지 밑에까지 올라왔어요. 어디까지 더 가져가 볼까요? 그러게요.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저도 뭐 솔직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언제 팔아야 될지 솔직히 저도 알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갈수 있는 부분지는 떨어져 봐야 알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HMM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고가를 좀 뚫고 이제 가주는 상황은 떨어지기 전까지는 언제 떨어질지는 그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나마 HMM이 지금 가격이 47,600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또 사람이 하는 거라서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HMM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팔고 싶냐면요. 지금 47,600원이니까 5만 원쯤에 팔고 싶어져요.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래요. 딱 맞아떨어지는 가격쯤에는 좀 팔고 싶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이제 5만 원, 뭐 4만 9천 원 이렇게 막 걸어둘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도 막한 4만 9,800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걸어두시면은 조금 일단 익절해 두시고요. 익절 좀해 두시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 익절이 좀 되고 만약에 좀 진짜로 막 눌렸어요. 좀 눌리면은 나중에 그 익절한 걸로 뭐 다시 사고 그 다음에 대응해도 되고, 혹시나 5만 원 뚫고 막또 천정부지 가버리면 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좀 계속 가져가다가 그 와중에도 좀 눌릴 거예요. HM도 최근에 보면은 뭐 5월 3일 날 공매도 재개됐을 때좀 눌리잖아요. 또 명분 잡고 한 번씩 눌릴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때 또 추가매수 해도 되시니까 일단 HMM은 지금 당장 5만 원에 팔고자 하는 심리들이 있을 테니 49,800원 정도에 조금은 매물 좀 내어두자라는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또 이제 전문가님이 언급을 하신 명언이 있죠. 머리에서 팔 생각을 하지 마라, 어깨에서 팔아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적당한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 원하시는 구간에서 파시면 될것 같은데 아무튼 4만 원 후반 정도로 전문가님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입니다. 곰곰팅이님께서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에스트래픽 8,685원에 15% 계속 빠지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유유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진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4월 1일에 한 9,700원 찍었는데 쭉 떨어지면서 거의 뭐한 달분의 상승분은 전부 이제 반납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트래픽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전문가님? 지난번에 이제 5월 3일날 시비가 조금 나온 것들도 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주가가 좀안 좋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내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가 나오면은 뭐 아닌 경우도 뭐 몇몇 개 케이스들 있지만 소수의 케이스들 있지만은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특히 그리고 S트래픽이 우리가 이제 뭐 철도주로도 좀볼 수가 있는 종목인데 어제 철도주가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안 나왔어요. 어제 철도주들이 대부분 좋았는데 S트래픽은 시세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당장은 얘가 주가가 아직 못 간다라는 것이 좀 반증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행히 또 비중이 20%가 넘진 않으셔가지고 한 6천 한 100원 200원 정도까지는 그냥 마음 자체를 열어두세요. 한 6천 원까지는 S트래픽은 6천 원까지 빠질 종목이야라고 좀 생각을 미리 해두시면은 나중에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좀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점을 말씀드리면은 이 앞서서 올라갔던 자리를 보면요,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앞에 이런 3월 중순 하순 때 보면은 상승할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빠질 때 보면은 물량이 별로 안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한이 정도 매물 때 6천 원 정도 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6천 원이라고 말씀을 미리 드린 거예요. 6천 원대는 좀 미리 생각을 좀 해두시고 6천 원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한 7,800원, 8,5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도 한 6,100원 정도에 한5% 정도만 조금 더 추매해 보시고 기다려 보시면은 그래도 손에 좀안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만약에 6,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또 말이 달라져요. 6,0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오히려 비중을 6,100원에 추매하셨을 테니까 6,100원을 추매한 거 포함해서 10%만 남겨두고 일단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래도 떨어질 때 많이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은 좀 괜찮은 부분이라고 하셨고요. 마음을 한 6천 원까지는 열어두시고 그 상황에서 5% 추매를 하신 다음에 한 7천 원 후반대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 유튜브는 댓글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시면 꼼꼼한 종목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김영웅 시대님께서 KCT 7,700원에 20%입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7,310원입니다. 이제 요 종목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 이슈도 잊을만 하면 또 가끔 조명이 되는 이슈긴 해서 전문가님 그쵸?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근데 그 이슈가 이제 나오는 타이밍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뭐 금통위나 아니면 연준이 있는 이제 그 타이밍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금통위는 사실 뭐 한국은행은 뭐 테스트 이미 들어갔다. 그다음에 뭐 하반기나 뭐 내년에 뭐좀더뭐 뉴스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온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관련돼서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연준도 마찬가지로 내년을 좀 시기를 좀 잡았고, 그러면은 이 CBDC 관련돼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좀 이슈라고 생각하면 좀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중국 정도에서 나오는 뉴스를 좀 받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보시면요.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 게 일단 제일 크거든요. 타격이. 앞에 이제 CBDC 처음 뉴스 나왔을 때는 2월달, 3월달 뭐 이때는 거래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거래가 없었던 만큼 일단 이 종목도 아까 이제 S트래픽과 마찬가지로 6,600원, 7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7,000원은 깨지겠다. 7,000원 한번 깨지고 가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두시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지금 매수 단가랑 그 지금 가격이랑 막 크게 차이 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중을 여기서 좀 줄여두시고 7,000원 깨지고 6,000원 중후반대 오면은 그 이번에 판 것을 다시 사서 대응을 할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유도리 있게 대응이 가능하시고 수익도 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중을 좀 축소해 두셨다가 나중에 7,000원 깨지는 타이밍에 다시 조금 매수하셔가지고 대응하시고 그러면은 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기가 또 CBDC 관련 뉴스가 좀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한 8,000원, 8,500원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비중 축소하시고 나중에 좀 추가 매수 타이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000원 깨지면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만약에 다시 이슈가 나온다면 8,000원에서 8,500원까지 반등이 가능하다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이오사님께서 넷마블 143,500원의 비중은 25%입니다. 가져가며 매수가 올까요? 지금 손절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소중한 상담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넷마블이 지금 128,500원입니다. 최근에 한 148,000원, 15만 원까지 찍 했는데 또 떨어지더라고요, 전문가님. 요즘 조금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장이 안 좋은 것도 일단 첫 번째고요. 넷마블도 성장주입니다. 네, 성장주예요. 왜냐면은 경기 민감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넷마블이 뭐 지금 뭐 경기에 되게 막 민감하게 움직이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넷마블도 하나의 지금 성장주 개념으로 그러니까 기술주죠. 기술주. 되게 기술이 되게 중요한 회사잖아요. 지금 뭐 미국에서 기술주 안 좋다 이런 흐름 좀 시황 자체가 넷마블 주가를 지금 못 올리고 있지 막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뭐 주가를 막 끌어내린다라는 흐름이 전혀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만은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는 측면, 이 정도로 시장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마블은 14만 5천 원, 15만 원, 뭐 16만 원 정도까지도 좀더 크게 보면은 17만 원까지도 좀 가능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미 14만 중반대 비중 25% 가지고 있으시니까 마찬가지로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넷마블은 지금 당장은 시간을 좀 주시고 나중에 15만 원 넘어가면은 비중 조금 줄이셨다가 나중에 좀 다시 조정 나와서 14만 원 초반, 13만 원 후반 다시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추가해서 또 비중 늘려가면서 평균 단가 낮춰가는 이 정도 대응이 필요하시니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넷마블도 성장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잘 견디신다면 뭐 15만 원까지 17만 원까지 상승 가능하다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6649님께서 삼성전기 19만 9천 원13% 계속 빠져서 너무 힘드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연일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이것도 역시 좀 기다려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이제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많이 빠지는 이유는 이제 뭐 악재가 있다라고 판단하지도 않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가격을 못 지켜주고 수급이 좀 들어왔던 가격이 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매도가 좀 나오면서 좀 프로그램도 같이 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꺾였기 때문에 지친 사람들도 또 손절해 나가고, 이제 이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브레이크가 잡히려고 하면 사실 지금 당장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브레이크가 잡힐 위치는 아니어서 지금 당장 여기에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제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고, 조금은 좀 충격 받으실 수도 있지만은 15만 원까지는 빠진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 15만 원까지는 빠질 수 있겠다. 왜냐면은 흐름상 지지해줘야 될 지지를 다 지금 못 해줬기 때문에 예전에 좀 매물 있었던 매물대가 지금 15만 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 15만 원에 추가 매수한다라는 전략을 가지시고 때를 기다렸다 그때 추가 매수 해보시면은 그래도 한 18만 원, 19만 원 정도까지 회복 가능하시니까요. 일단 15만 원대 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추가 매수 하지 말고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두시면서 시간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봅니다. 스카이님께서 코로인더 65,300원에 10%가 매수가까지 올까요?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61,70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매수가까지 올까요라고 하셨는데 매수가 이상은 또안 될까요, 전문가님? 코로인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매수가 이상 가려고 하면 이제 고점을 넘어가야 되죠. 이제 고점을 이제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코어로인도의 전체적인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당장 주가가 꺾여서 하락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과연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정도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높게 잡았기 때문에 손절가를 확실하게 지켜주고 가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매수가를 높게라도 사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당장 갈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했었던 거고, 지금 당장 갈수 있겠다라는 관점은 결국은 단기 투자 관점이에요. 단기 투자 관점은 단기에 끝나는다는 말은 저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계실 거예요. 단기 투자는 단기를 끝내셔야 되시는데, 그 정도 흐름 좀 꺾일 수 있는 가격은 6만 원 정도 되니까, 6만 원 이탈 시에는 잠깐 손절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매수가가 회복이 되면요, 매수가 회복이 아니고 수익권으로 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수가 회복이 안 되는 거는 6만 원 꺾일 거고요. 애매하게만 6만 5천 원 다시 갔다 다시 빠지는 것보다는 이번에 올라오면 매수가는 회복될 테니까 올라온다고 매수가에서 바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좀 고점 돌파해서 7만 원 정도까지 오는 것을 한번 보시고요. 코어로인더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의료주들 요즘 흐름 좋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좀 계속 갈수 있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화학 이슈들도 지금 시장 전반 좀 좋기 때문에 코어로인더는 홀딩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6만 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고 하셨고요. 매수가 이상한 7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가볼게요. 이번에도 유튜브입니다. 이호수 님께서요. 아시아나항공 매수가는 15,500원, 비중 10%입니다. 현재 자리랑 이평선을 보고 들어갔는데 전문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차트는 전문가님이 좋아하실 차트인 것 같긴 한데
아시아나항공 어떠세요, 전문가님? 네, 근데 이제 회사가 네, 지금 회사가 네. 조금 어렵잖아요. 네, 주가도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이렇게 흐름 자체가 제가 뭐 자주 공략적으로 적어드리는 종목들 흐름이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좋은 이슈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상승이 나옵니다.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죽거나 이제 그러진 않았는데. 가장 최근에 상승 나왔던 이제 5월 10일에 상승이 이제 한 4%인데 이제 그게 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꺾여 버려 가지고 지금은 지난번에 저점 14,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다음 16,500원, 17,000원 정도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시아나는 항상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 뉴스들. 그다음에 또 언제 또 갑자기 나오는 인수합병 관련된 뉴스 때문에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이슈가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필요할 뿐이지 주가 자체는 아마 당분간은 여기서 머물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보시던 관점 그대로 보시고요. 대신에 대응은 하셔야 됩니다. 저가 깨지면은 바로 잘라야 돼요. 14,500원은 손절가만 잘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청자님 생각하시는 원칙 그대로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괜찮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